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을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받을까요? 네,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우리의 모든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먼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처는 가까운 사람, 특별히 남편, 자녀, 또 그토록 믿었던 아들, 뭐 이런 가까운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처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계 열강 가운데 뛰어난 전도자입니다. 아니, 이런 전도자는 상처를 안 받겠지.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깊이 상처를 받아서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깊이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공식적으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로마의 주요한 인물들이 다 모여들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세워졌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나도 갈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서는 길에 나도 설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왼팔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데마가 세상 유혹 때문에 데살로니카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른팔 왼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오른팔은 누구고 왼팔은 누구입니까? 오른팔 왼팔, 나와 늘 함께 다니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한 사람이 세상 유혹 때문에 데살로니카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섭섭했으면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면서까지 대만은 데살로니카로 갔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조용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줬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딱 서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좀 살만하고 내가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했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위기와 어려움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이래서 가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실감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죽음의 위기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선고만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이 절실한 때에 그토록 사랑하는 데마도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조용히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계속하여 악한 말로, 악담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아픔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은 무엇이냐면 구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대는 구리를 가지고 우상의 어떤 형태를 만드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세공업자라는 의미는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이 정확하지 않고 깊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는 믿지만 우상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담배와 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는 믿지만 물질의 우상에 빠져있는 것처럼 구리 세공업자는 예수는 믿지만 우상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말을 기대할까요? 사도 바울이 우상을 만들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해주기를 바랬겠죠. 그런 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우상 숭배를 버리라.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우상 숭배 안 됩니다. 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알렉산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대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마게도냐의 통치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정치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부모들이 아들을 낳으면 알렉산더라고 정할 만큼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예수는 믿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의 장사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을 향해서 계속 공격했던 것은 바울이 입만 열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악한 말로 악담하고 없는 말로 험담하면서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불리한 말을 합니다. 악행하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체포당하는 일에 일조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를 일으켰을 때 기독교인들이 원인이다라고 지목할 때 그 원인의 주동자를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 자꾸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물질의 생활을 같이 두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사업과 신앙생활이 연결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알렉산더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자신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우상 숭배가 죄악이라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하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을 자꾸 공격하고 시기하고 없는 말도 만들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일로 큰 사역에 지장을 준 일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사역을 자꾸 지장을 주는 이에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사역이 올바로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왜?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손해,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양심의 가책이 되면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숭배는 하면서 우상은 만들면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고 바울을 체포당하도록 밀고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습관들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게 불리한 일을 만날 때, 내게 좀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저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행하는 말로, 불리한 말로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중직자로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버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알렉산더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일을 행하다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자, 같이 해볼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남한 장군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은 직분자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데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알렉산더는 자기 생각, 자기 사업, 자기의 가족, 자기의 본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엄청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 생각에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 다 버리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실까에 내 마음이 집중되는 아주 영혼의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을 때도 퇴장을 맞을 때도 섭섭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섭섭하지 않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렇게 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러니 믿음의 아들 목회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도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다 정리하면서 자신에게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알렉산더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인물로 지금까지 쓰임받고 마지막 편지를 썼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 알렉산더를 조심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대적했다는 것은 복음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대적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이해하는 저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저가 우리를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저 사람 참 조심해야 한다, 여기에 명단에 드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도 나를 떠났고 저 사람도 나를 떠났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떠났지만 섭섭하지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의 행실을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아야지 우리가 후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저 사람을 주의해라, 저가 복음의 대적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섭섭할까요? 가까운 사람인데. 자, 한번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자, 나의 가까운 사람 한 세 명만 한번 생각해볼까요? 진짜 가까운 사람 세 명.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다 기억하십니까? 자, 기억하셨으면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가까운 사람 세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하고 같이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람하고 같이 있을까요? 세 번째 사람 같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같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그토록 복음을 앞장세웠던 수많은 일꾼들이 각자 자기의 길로 조용히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16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처음 변명할 때는 공개 청문회, 그러니까 잡혀왔을 때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변호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변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처음 잡혔을 때 이제 쇠사슬을 메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바울이시여, 바울 선생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박해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그러면 즉시 그도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몹시 서운했겠지만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내가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자, 같이 해볼까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만 하는 사람이,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이 사람은 불지른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누구 하나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보면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섭섭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섭섭해도 섭섭함이 신앙을 덮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섭섭함을 이겨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섭섭함을 이기지 못하면 그 역시 복음에 가로막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섭섭함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많은 섭섭함이 생길 때가 있겠습니다. 참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정말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비난, 악평, 못된 말 이런 말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에 악한 일들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에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 섭섭하지만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지만 복음의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17절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갇혔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내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다는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놀라운 확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열정이 훅훈 올라오겠죠. 주님이 내 곁에 서시는, 한번 옆 사람 옆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딱 서 계시는 것이 보여진다면 누가 힘을 못 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섭섭함을 신앙으로 딱 이기고 나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내 곁에 딱 서 계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섭섭함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겨야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섭섭해도 주님이 내 곁에 서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악담하는 이야기들, 또 잘못된 비방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주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심판은 그들에게 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이런 악행의 말들을 참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들을 향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 일을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옆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딱 한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의사 누가가 옆을 딱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의사 누가가 옆을 딱 지키면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진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하여 배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섭섭하고 아픈 가운데 믿음으로 겨우 이겨나가서 전진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을 탁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의사 누가가 항상 그를 돌보면서 아낌없이 그의 위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는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잘 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나의 믿음을 부추겨 올릴 수 있는 딱 한 사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마음이 삐딱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마음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삐딱하게 돌아갈 때 그 모습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어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의사 누가는 마지막 순간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계속해서 박수 쳐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끝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킬 때 끝까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 한 사람 있었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은 세공업자 알렉산드. 이 알렉산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옳지 않다고, 저 사람 나쁘다고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끝까지 바울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생님 곁에 서서 선생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의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똑같은 두 사람이 한쪽은 비방하고 악행하여 끌어내리는데 이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한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축복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네,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힘만 뺏는 것 같아. 나는 지금 힘만 빼는 사람인 것 같아. 네, 안 드시지만 3분의 1은 그래요. 3분의 1은 힘만 빼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이름으로는 좋은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재단에 힘을 공급하고 봉사할 때는 영적인 능력을 함께 세워나가고 앞장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있으면 그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부여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회장일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회장일 때는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회장으로 세우신, 목자로 세우신, 일꾼으로 세우신 이들을 향하여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허물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인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불평, 불만 많은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까? 오늘 회장님으로 부서를 섬기다가 다음 회장님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런 명단에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명단에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목회가 남았습니다. 저의 후임자에게 말합니다. 저분 진짜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들의 허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동력자가 된, 힘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가 있을 때 칼을 든 소년과 함께 우리가 블레셋 마을로 가서 그들을 공격하자. 그들에게 주어진 사람은, 요나단에게 주어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블레셋 사람은 40만이 있는 거예요. 40만의 군사가 철병거를 가지고 말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 6천이나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우리가 건너가자 했을 때 병기된 소년 한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앞장서십시오.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맞장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름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만 하다가 교회를 이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다가 슬그머니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짜증나고 피하고 싶은 이름도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헌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괴롭히고 모함하는 일을 사명으로 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고소하겠다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증서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알렉산드처럼 저는 위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엄청나게 젊음의 시간들을 집중했지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눈을 감으면 괜히 미소가 떠오르는 보고 싶다 생각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저도 우리 에덴교회 500명의 성도는 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괜히 미소가 지어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생각하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름은 본받고 싶다. 저분만 보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될 만한 이름들도 떠오릅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던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는 교회 속에서, 성도 속에서 어느 편에 속할까요? 사도 바울은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스스로 조용히 자신을 떠나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아프게 함으로 복음의 사역이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는 저들의 허물이 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명확한 선을 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아니면 피하고 싶은 이름인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영적 이미지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데 이 이미지를 바꾸는 시간이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이 지워진 영적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뚝심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뚝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달 뒤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주의 기쁨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수한 이 신앙의 마음을 간직하고 끝까지 잘 서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40년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40년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영광스럽지, 다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목회자로, 장로로, 직분자로 부름받았지만 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앞에 우리가 이 노선에 서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 어떤 이름으로 남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